사회 보험 관리. 자, 여기도 이제 둠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산재죠. 사회 보험 관리. 자, 여기에서 이제 학습하실 부분 이제 하나하나 보실 텐데, 우선 산업재해 보상보험, 산재죠, 산재. 예, 산재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주는 보험 급여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일하다가 다치면 요양급여에서부터 쭉 지급하게 되는데, 요 8개가 물론 20회 시험에도 나왔고요. 매우 중요하고 제일 잘 출제되는 거예요. 자, 요 내용 이제 보실 거고요. 두 번째로, 고용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고용보험. 이 고용보험 혜택, 뭐, 실업급여도 있고 한데, 이 고용보험료는 누가 부담하느냐? 요 문제. 이거 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고용보험료의 부담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쪽 보실까요? 세 번째. 사업장이 새로 생겼습니다. 사업장이 없어졌어요. 내가 그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개인 자격을 취득하는 문제와 내 회사를 그만뒀어요. 자격 상실, 그 효력 발생일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산업재해보상보험 법령상 장애급여 대상자가 돼서 장애 판정을 받았는데 6급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4급증 예상을 했는데 또 만났어요. 그러면 이의 신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 이의 신청, 정확히 표현하면 이제 심사청구가 되게 되는데,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죠.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문제의 유형이죠. 권리구제와 관련된 부분. 그래서 여기 있는 산재뿐만이 아니고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경우에 권리가 침해당했다 한 경우에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는 어디에 해야 되는지. 이게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잘 나오는 문제니까 잘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회보험 쪽에서는 좀 네 가지를 통합해서 핵심적인 키워드를 순서, 그러니까 출제 빈도 순서에 따라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또 양이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힘들게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합니다. 자, 산재보험의 보험급여부터 보실 텐데요. 자, 우리 이제 용어를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업무상 재해라 내놓고, 업무상 재해로 인해서 다치면 보상을 해라. 이게 이제 산업재해보상보험인데, 업무상 재해라고 할 때 그 업무상 재해는 부상, 질병. 그러면 부상 또는 질병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치료를 빨리 받아야지요.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치료를 받느라고 회사에 못 갑니다. 그걸 우리는 치료를 받는면 병원에 입원하죠. 그죠? 그러면 그 비용이 들죠. 그걸 우리는 요양급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요양으로 인하여 회사를 못 가게 되죠. 그럼 회사 휴업해야 돼요. 그걸 휴업급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휴업 그 일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휴업 일수가 일정 기간을 초과하게 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그 급수를 초과해요. 자,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일정 기준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액을 높여서 상병보상연금이라고 하는 것을 휴업급여 대신 받게 됩니다. 연금이죠? 예.
자, 이게 우리가 치료 중에 받을 수 있는 급이에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질병 부상이 다 치료가 끝났어요. 이걸 우리는 치유라는 표현을 쓰죠. 치유. 그래서 치유는 치유된 후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치유되고 나서 장애 판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용어에서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및 장애 이런 표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치유되고 나서 장애급여 대상이 되고요. 장애 판정을 해서 또 치유되고 나서 받을 수 있는 그 급여의 종류에는 장애급여뿐만이 아니고 직업 재활급여라든지 직업 재활급여 그리고 간병급여 이런 형태가 있어요. 이렇게 치유 후에 받을 수 있는 것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근데요 이제 색깔을 좀 달리했죠. 노란색 치료 중에, 빨간색 치유 후에. 그래서 이제 색깔로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치료 중에 받을 수 있는 급여, 치유되고 나서 받을 수 있는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근데 이제 그 차이가 또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치료 중에 되는 건 이렇게 다 이렇게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뭐 중에 뭘, 뭐 대신에 뭐 이렇게. 근데 이것과 이것과 이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치유되고 나서 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교재를 통해서 보시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혼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 간병급여는 좀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병원에 갔더니 간병인이 있더라. 간병인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 게 간병급여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병원에 있어 이 간병이 발생을 한다. 그럼 요양급여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치료 중에 간병을 하든 간호를 하든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무조건 요양급여. 왜요? 치료 중에 발생하는 건 무조건 어떤 비용이든 다 요양급여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 간병인이 아니냐? 아니, 이것도 간병인이에요. 근데 중증장애가 있어서 혼자서 이동을 못한다. 그럼 누군가 휠체어를 밀어줘야 되죠. 그럼 간병인이 필요해요. 이때 간병인에게 실제 지급하는 비용을 간병급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간병급여의 다른 점은 뭐냐? 치유되고 나서 발생하는 거다. 그 얘기죠. 그래서 색깔 구분을 확실하게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안타깝게 사망에 이르게 되면 사망 시에 두 가지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유족에게는 유족급여를, 장의를 지내는 자에게는 장의비를 지급하게 되죠. 자, 지금 보셨습니다. 사망 시에 두 개. 따라서 치료 중, 치유 후, 사망 시 해서 여덟 개의 보험급여를 정리하는 것이 그 첫 번째입니다. 자, 그 본 내용은 165페이지에 보험급여 하면서 여덟 가지 나오고 각각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그 내용을 통해 정리를 하시는데요. 정말 중요하고 혼동이 되는 것이 여기 있는 화살표라든지 관계 이러한 부분들을 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산업재해 보상보험 법령상 여덟 가지의 급여 이야기를 했고요. 169페이지에 보시면 7.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나와요. 자, 그래서 심사청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단의 결정 등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보험급여 결정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여기 나오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디다 하느냐 하니까, 예. 심사청구는 공단에 청구를 할 수 있다. 그 동그라미 1번 나오잖아요. 그죠?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하고 3번 보시면 보험 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라. 자, 그리고 그 의견서를 5일 이내에 보내라. 자, 그리고 2번 보시면 재심사 청구 이렇게 나와요.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지금 이제 살펴봤는데 읽어보고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상당히 까다로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산재만 지금 보시면 있는 게 아니고 고용도 있고 건강도 있고 국민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요? 그래서 이거는 중요하기도 하고 시험에 잘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암기법에 의해서 정리를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 절차를 잘 지켜봐 주시고 숙지를 하도록 합니다. 자, 심사청구 어디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다 여기 한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여기도 한다. 여기도 하는데요. 여기도 합니다. 이렇게. 공단에 합니다. 공단. 요거 두 개는 근로복지공단이고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이에요. 아무튼 공단에 합니다. 자, 재심사청구 어디다 하느냐 그러면 산재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 지금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90일 이내 해라. 5일 이내 서류를 제출해라. 재심사 청구를 하려는 자는 재심사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해라. 이렇게 이제 써 있어요. 그죠? 고용보험 어디다 하느냐? 재심사 청구는 재심사위원회. 건강보험 어디다 하느냐? 재심사위원회. 또 국민연금 어디다 하느냐? 재심사위원회. 이렇게 다 써놓고 보니까 심사청구 공단에 하고 재심사위원회 하네. 뭐 이게 뭐 어려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만약에 정말로 이렇게 돼 있다면 이게 시험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다 일률적이라면. 그죠? 요거는 암기법을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청구는 공단에, 재심사청구는 재심사위원회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산재는. 그죠? 근데 요 두 가지는 좀 다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 내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라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재심사청구를 재심사위원회 하는 게 아니라 심사위원회 합니다. 왜냐하면 심사위원회 한 게 아니라 심사관 혼자 했기 때문에 재심사를 위원회를 열어서 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죠? 이게 심사관이기 때문에 심사위원회라고 하지만 그게 재심사를 하는 곳이에요.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제 기계적으로 노란색으로 써놓고 이렇게 빨간색 지워가면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해당 부분을 읽으면 이게 여긴지 이게 여긴지 이게 이제 혼동이 돼서 잘 기억을 못합니다. 자, 건강보험은 심사청구를 이렇게 불러요. 이의 신청 이렇게 부릅니다. 공단해요. 공단해 하고 재심사청구 성격을 심판청구라고 이렇게 불러요. 심판청구. 그래서 이 건강보험에 대한 심판청구는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일어나서 재심사위원회가 아니고 어떤 기관을 하나 만들죠. 그게 바로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에요. 자, 국민연금의 경우는 산재처럼 똑같습니다. 그러면 산재와 국민연금은 똑같고 고용보험은 심사관 안에게 하니까 재자가 빠지고 건강보험은 하나 새로 만들었고 이렇게 좀 기계적인 암기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이제 169페이지에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보셨고요.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고용보험료. 예. 자, 170페이지 그 시효 나오는데요. 이제 시효가 이제 여러 곳에 나오는데 그건 별도로 이제 말씀 안 드린 이유는 다 3년이에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제가 국민연금 5년짜리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면 답내긴 아주 쉽죠. 그래서 5년짜리 하나만 체크를 하시고 나머지는 다 3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디가 5년이냐면 맨 마지막이요. 그래서 몇 페이지냐면 여러분들 200페이지. 200페이지가 우리 사무관리 맨 마지막이잖아요. 거기 9번 시효 돼 있고 연금보험료 환수금 쭉 해서 국민연금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째 줄 보시면 급여를 받거나 과온학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 가입자 등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각각 시효로 소멸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다 3년인데 5년짜리가 하나다. 그래서 그 5년짜리는 뭐냐?
국민연금이다. 머리 끌자면 국민연금 과오납금에 대한 수익권자 가입자의 권리는 5년이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국가수가면 오래 걸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 시호 부분까지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고용보험 이야기인데요. 고용보험 보험료 이야기를 지금 보도록 할게요. 170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보험료 나오는데 고용보험법에서는 아무리 봐도 보험료가 얼마다라고는 안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맨 마지막 줄에 고용보험료 징수법을 따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징수법을 가봐야 돼요.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 쭉 가십니다. 쭉 가시면 181페이지에 4. 고용보험 및 산재 산업재보상보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거기로 쭉 넘기시면 183페이지에 5에 보험료 해서 나와요. 그래서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해 보험료를 징수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잘 봐요. 산재보험료 2번에 나오죠. 2번 산재보험료 그리고 1번 고용보험료 이렇게 안 나오고요. 1번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이렇게 나오고 또 및 실업급여 사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실업급여의 보험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고용보험료라고 하는 게 예와 예를 더한 값이다 그 얘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고용보험료 이렇게 구분이 되니까 누가 부담할 거냐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실업급여 사업에 드는 고용보험료는 반반 부담해요. 근데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100%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부담하는 거는 산재보험료 100% 사용자가 부담하고 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100%를 부담하고 실업급여 사업에 50%를 부담하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근로자가 부담하는 건 요거밖에 없다. 이 점을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고용보험료 부담 얘기 나오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것을 꼭 먼저 구분하시고 출발하셔야 되고요.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은 실업급여 보험료의 반밖에 안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고용보험법으로 가셔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걸 낸다는데 언제까지 내느냐 이제 이걸 이제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건 이제 어디에 있냐면 이렇게 다시 앞쪽으로 와서 고용보험법 보시면 고용보험법 이렇게 돼 있죠. 보시면 몇 페이지를 가서 보시냐면 172페이지를 보시면 6번 적용제외 이런 표현이 나오죠. 적용제외. 자, 다음 어느 안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1호의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호가 뭐냐?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복잡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근로자가 있는데요. 이 근로자가 언제 입사를 했느냐? 이렇게 보니까 65세 이후에 입사를 했어요. 자영업을 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입사를 했으면 그 회사에서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징수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나중에 실업급여 혜택을 주지 않겠답니다. 무슨 혜택? 실업급여 혜택을 주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고용안정이나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주겠다는 거죠. 이것만 혜택을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근로자가 있고 또 어떤 근로자가 있냐면 이런 근로자도 있습니다. 입사를 했는데 쭉 지나서 65세를 거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보험료를 징수합니다. 보험료를 징수해요. 그 얘기는 보험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그 혜택은
실업 급여 혜택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65세 이후에 입사하거나 자영 개시한 자하고 계속 65세가 지나간 사람은 보험료 징수가 다르다는 거죠. 그죠? 이 보험료 징수가. 그리고 이 보험료는 실업급여에만 미치는 거기 때문에 돈 안 내면 실업급여 혜택 못 받는 거고 돈 내면 실업급여 혜택 받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건 근로자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전부 돈 낸 거 관계없이 다 혜택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고용보험료 부담 정리를 하고요. 그 표현이 172페이지에 6번 적용 제외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거 두 개 이제 정리했고요. 저 이제 요 얘기를 지금부터 이제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그 172페이지 보시면 피보험자의 관리에서 피보험자의 자격 취득일 상실일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죠. 자, 요것도 이제 4대 보험이 이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우선 성립 소멸이란 얘기는 어디서 쓰는 거냐면 사업장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장이 생겼다 없어졌다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개인 자격 취득 상실은 개인 말 그대로 근로자 개인의 이야기죠. 개인의 자격 언제 취득하고 언제 상실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4대 보험을 정리할 텐데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언제 사업장이 성립된 것으로 보냐면 그날 성립된 것으로 보고요. 소멸은 그 다음 날 예외 없이 소멸된 것으로 봐요. 자, 개인의 경우는 어떠냐? 개인 자격의 취득도 오늘 입사했다 그러면 그날부터 자격을 얻는다 그 얘기예요. 내가 그날 그만뒀 오늘 그만뒀다 그러면 오늘 상실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날 상실돼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 성립은 그날, 소멸은 그 다음 날, 성립은 그 날, 상실은 그 다음 날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 자격 상실의 경우에 개인의 자격 상실의 경우에 예외적인 조항이 있어요.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외적인.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상실되는 게 아니라 그날 상실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 요거 잘 정리하는데 우리 이제 교재를 보시면 1번입니다. 피보험자 172페이지 양가로 2번 피보험 자격의 상실일 보시고 1번 보시면 피보험자 적용제 근로자에 해당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다. 첫 번째 적용 제외. 자, 요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그런 얘기예요. 이 법령에서 적용을 안 하겠다 그러면 이 사람 뭐 예를 들면 지금 여기는 고용보험이든 이런 것들 적용을 안 시켜주겠다 그 얘기가 아니고 다른 법에 의해서 혜택을 주겠다 그 얘기예요. 이거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번 소멸한 날도 마찬가지예요. 소멸한 날도 그 소멸한 날 상실한 것으로 옵니다. 그러나 이거 말고 뭐 그만뒀다든지 이민을 갔다든지 사망했다든지 그럼 다 그 다음 날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고용보험법에 되어 있고 건강보험법에 보면 표현을 조금 달리하고 있는데요. 이거 이제 먼저 좀 보시면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건강보험 쪽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그 188페이지 건강보험 자격취득. 자격취득은 이제 그날이고요. 상실 6번에 자격상실 돼 있습니다. 사망한 날, 다음 날, 이른 날에 다음 날 쭉 하는데 그 4번, 5번 보시면 피부양자가 된 날, 수급권자가 된 날, 또 적용 제외 배제 신청을 한 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요. 피부양자가 된 날, 수급권자가 된 날, 적용 제외 혹은 적용 배제 신청을 한 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양자가 됐으니까 더 이상 이거 자격 안 해줘도 자기는 받을 수 있죠. 건강보험. 그죠? 이제 뭐 수급권자가 됐으니까 받을 수 있죠. 여기서 소멸되거나 적용 제외되거나 배제된다는 얘기는 다른 곳에서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날 상실을 시켜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날 상실 처리한다. 그래서 이건 이제 4대 보험을 이렇게 총괄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보험 자격, 취득, 상실, 예, 이렇게 이제 보셨고요.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쭉 해서, 보시면,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예, 건강보험 관리, 여기 이제 보시면, 쭉 해서 이제 급여의 종류 나오는데 급여의 종류까지는 뭐 여러분들 크게 안 하셔도 되고요. 191페이지에 보시면 건강보험의 경우는 이의 신청 심판 청구. 여기 있던 내용이죠. 건강보험의 경우는 이의 신청 심판 청구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의 신청은 공단에 한다. 이건 봤죠, 그죠? 공단에 한다. 그 다음에 예, 여기 있는 심판 청구는 어디에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191페이지 맨 밑에 줄 심판 청구 해놓고 넘기시면 예, 이의 신청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 분쟁 조정위원회에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좋습니다. 그래서 요 건강보험은 표현을 좀 달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아니라 이의신청, 심판청구하고 있고 뭐 그 자체는 우리가 이제 암기법에 의해서 이의신청은 공단에, 심판청구는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에 한다. 자, 이렇게 봤어요. 그 뭐 시효, 그죠? 3년. 요거는 국과수를 제외하고는, 그죠? 국과수가 제외하고는 다 5년이다. 그죠? 이렇게 정리했으니까요. 3년은 별도로 기억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3페이지 국민연금이에요. 그죠? 국민연금. 자, 이 모든 사업장에 이제 국민연금이 적용이 되는데요. 그럼 누가 가입하느냐? 194페이지에 보시면 국민연금 가입자 이렇게 해놓고 가입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꿔 얘기하면 60세 미만이 가입자니까 60세부터 노령연금을 받는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예, 그 195페이지 임의가입, 또 임의계속가입,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임의계속가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입자가 쭉 했는데 60세가 됐어요. 60세가 됐는데, 실제 이제 완전 노령연금을 받는 기간이 안 된 거죠. 그러면, 65세가 될 때까지 돈을 더 내고 완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걸 우리는 임의 계속가입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자격 취득 상실. 여기 이제 또 한번 나오는데, 그죠? 196페이지. 여기 이제 특이한 건 뭐냐면, 취득은 다 그날이에요. 그죠? 상실은 다 그 다음날입니다. 이게 원칙이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날 하는 게, 건강보험에서 두 개, 고용보험에서 두 개, 건강보험에서 세 개 이렇게 나왔는데 요 국민연금에서도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5번에 그 상실 시기에서 오후의 경우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 그러니까 1, 2, 3, 4는 그 다음 날인데 오후는 그 날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오후가 뭔가 보니까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 제외자에 해당되게 한 날에. 그래서 이제 내용은 이게 같습니다. 근데 그 국민연금 가입, 아까 우리 18세 이상 60세 미만 이렇게 해서 가입 대상자를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사람 가입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가입 적용 제외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가입하라 그러는데 왜 제외되느냐? 아, 이 사람이 국민연금 입장에서 보면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가입하라면서요. 아, 공무원이나 군인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공무원이 됐어요. 그래서 국민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연금 가입 대상이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합격했다 그러면 국민연금에서는 제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날 상실시켜도 된다 이런 의미예요. 예. 자,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199페이지 그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8번에 나오는데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공단에 심사청구하고 재심사청구는 재심사위원회에 한다는 거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그 200페이지 나오고요. 마지막 그 시효도 여기 살펴봤죠. 나머지는 다 3년인데 나머지
다 3년인데 얘만 5년이다. 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지금 이제 크게 사회보험을 네 가지 블록으로 나눴어요. 시험에 잘 나오는 순서, 중요한 순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산재보험 8가지를 내가 치료 중 치료 사망 시로 구분할 수 있느냐, 고용보험료를 세분화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자격 상실 또 자격 취득을 구분할 수 있느냐. 취득은 어렵지 않아요. 그날이니까. 근데 상실은 예외가 네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잘 나오는 형태, 그죠? 권리구제. 그래서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는 어디다 하느냐? 공단 재심사위원회. 그런데 고용보험과 건강보험만 이렇게 수정을 했죠.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보험까지 해서 우리 사무관리 부분을 정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회계관리 정리하실 텐데요. 회계원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회계원리는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회계관리는 여러분들 다 맞추실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